대체 네 놈은 누구냐? 잠깐! 어? 그럼 제가 곤란해지는데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스승님을 공격하라고 시킨 건 바로 저니까요. 네? 이 녀석아, 무슨 그런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굳어라, 굳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 계획대로 천자패는 손에 넣은 거야? 작전 성공입니다! 좋아! 그럼 와서 혼세마왕님께 보고를 하자! 하지만 아직 천자탄을 손에 넣지 못했어요. 천자탄? 그건 어디 있는데?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다리도 짧은 주제에 성큼성큼 걷는 톡톡한 발소리. 손오공이네요! 근데 손오공이 여길 왜? 에? 아, 뭐야? 아니 그럼 난 어떡해? 일단 숨어 계세요. 꼭꼭 숨어라. 숨을 흥! 도생원! 아침부터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차조하는 중입니다. 오공님은 웬일이세요? 천자패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중이야. 잡히기만 해봐라. 저 사실 어? 천자패를 가져간 범인을 알고 있어요. 왜 그걸 지금 말해? 그게 누군데? 그게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 이번 기회에 손오공이 옥동자를 오해하도록 만들어야겠군. 천자패를 가지고 간 건 옥동자예요. 뭐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이에요. 저도 제 눈으로 의심했지만. 넌 어떻게 친구를 의심할 수가 있냐? 너 때문에 괜히 시간만 낭비했잖아. 대체 이 도둑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친구를 의심할 수 있냐고? 모습을 드러내라! 나타날 차! 그게 뭐냐, 토생원? 잠깐 원숭이 녀석에게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아무튼 천자패만이라도 먼저 혼세마왕님께 드리자니까. 안 돼요! 그 전에 손오공한테 꼭 가르쳐줘야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토생원 녀석, 대체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만나자 하는 건지. 우왕 토생원, 토생원 어디 있는 거야? 누구냐? 나는 12신마 유신 켄터킹. 기다리고 있었다, 기장도사. 네가 날? 어째서? 더 이상은 알 필요 없고 가더라! 뽀뽀 스크류 펀치! 야! 아이, 진정해.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대화로 풀자고. 글쎄,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야. 가더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이 이상은 나도 참지 못한다. 꺾어 다이너마이트 펀치! 난폭한 치킨 녀석, 이거나 먹어라! 찔충! 시작! 받아쳐라! 충격! 응? 역시! 됐던 대로 한자마법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그러나!
그 정도로 이 몸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야! 안 되나! 뽀뽀 울트라 스피드! 그렇게 돌고 싶다면 더 돌려주지. 빙글빙글 돌회! 아이고 이거 이거 어지럽다 까불고 있센. 스승님 어? 오셨군요. 도생환 왜 이리 늦었느냐. 저 이상한 당 녀석이 나타나서 귀찮은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응?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체 네 놈은 누구냐? 말하지 않겠다면 대답할 답 마법을 써서 대답하게 해주마. 잠깐! 어? 그럼 제가 곤란해지는데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스승님을 공격하라고 시킨 건 바로 저니까요. 네? 이 녀석아, 무슨 그런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원했던 건 스승님이 아니라 이 마법 전자패와 스승님의 전자탄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멀쩡한 놈 같으니 그래도 스승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마법 전자패만 얻을 수 있다면 스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더 오래 제자로 있고 싶었는데. 뭐야? 토생원, 지금 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걸요. 눈물이 마르다니?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사이니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현인님,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가는... 야! 이 못난 제자를 용서하소서. 할아버지! 내 말 잘 듣거라. 현인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게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할아버지 죽지 마.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현인인지 뭔지 아는 스승과 지켜지지도 않을 부질없는 약속을. 그때 전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손오공 녀석에게 꼭 가르쳐주고 말 겁니다.